베네치아 거장들의 작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미술관이죠.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런던의 대영 박물관이 있듯 아카데미아 미술관은 베네치아에서 가장 중요한 미술관입니다. 이 건물은 1750년에 설립되었고 중세에서 근세에 걸쳐 교회, 수도원, 길드 등이 소장하고 있던 회화 약 800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아 미술관은 원래 예술종합학교의 성격으로 출발했지만 교육적 기능은 완전히 문을 닫고 미술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14세기에서 18세기 베네치아파 거장들의 작품을 시기별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베네치아파는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번창했던 미술의 유파죠. 15, 16세기의 전성기를 시작하여 향후 200년 동안 베네치아 회화는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학파로 자리 잡았습니다. 틴토레토, 베로네제 등이 베네치아파의 황금시대를 이끌었던 화가입니다. 베네치아의 미술을 이해하려면 이곳 아카데미아 미술관에서 이탈리아의 주옥 같은 베네치아파의 작품들을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베네치아 최고의 거장 티치아노의 걸작들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그가 죽기 직전까지 그린 최후의 명작 피에타는 화려한 색채를 절제하고 무채색에 가깝게 그린 대형 그림이죠. 또한 이 미술관이 자랑하는 수많은 작품 중에는 몇 점의 작품만을 남기고 31세에 요절한 조르조노의 폭풍우가 있는데요. 미술관 입구에서 바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고대 이래 최초의 풍경화로 알려지는데요. 주제의 모호함으로 인해 신비감을 더해주는 작품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였지만 그의 생애에 관해 알려진 것이 별로 없으며 진품으로 확인된 것은 겨우 대여섯 점에 불과합니다. 그의 작품,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풍경의 인물을 배치한 두 점의 작품입니다. 그중 하나가 폭풍우인데 선명한 색채의 폭풍우의 도래를 암시하는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으며 번개가 치는 순간을 신비하면서도 서정적으로 담아냈습니다. 티치아노의 피에타는 그의 생애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지는데요. 그가 사후 매장되기를 원하였던 이 성당을 위해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티치아노가 갑작스러운 흑사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작품은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죠. 이 미완성 작품은 그의 후계자였던 팔마의 손에 의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티치아노의 마지막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성모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초라한 늙은이가 있죠. 바로 화가 자신의 모습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하는 듯합니다. 이 작품은 반원형 구도로 형성되어 있으며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의 대조는 티치아노가 직접 붓 대신 손으로 칠한 것이라고 합니다. 뉴욕의 구겐하임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인데요. 실제로 패기 구겐하임이 30년간 살았던 저택을 개조하여 만든 곳입니다. 패기 구겐하임은 남편 막스 에른스트와 미국에서의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치고 베네치아로 와서 30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녀는 소장했던 예술품을 삼촌이 만든 구겐하임 미술관에 기증했는데요. 모든 소장품을 기증한 후 81회 생일을 많은 축하객에 둘러싸여 화려하게 치르고 심장마비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곳 정원에는 패기 구겐하임이 자신의 애완견 14마리와 나란히 묻힌 무덤이 있습니다. 패기 구겐하임 미술관은 200여 점의 뛰어난 그림과 조각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모두 각각 20세기의 최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대의 미술품이죠. 피카소를 비롯한 입체주의 화가들의 작품과 브라크, 클레, 칸딘스키, 몬드리안, 키리코, 폴록 등 20세기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걸작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패기 구겐하임은 초현실주의 작품과 현대 미술품의 수집가인데 뉴욕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시기에 베네치아로 와서 초현실주의 화가 및 추상 화가들과 친분 관계를 맺으면서 예술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패기 구겐하임이 큐레이터나 미술관 관장들보다 더 많이 유명해진 것은 다름 아닌 그녀가 발굴해낸 화가 잭슨 폴락 때문입니다. 그래서 잭슨 폴락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 패기 구겐하임이 빠지지 않습니다. 패기 구겐하임, 그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뉴욕의 초현실주의의 시대를 살았던 막스 에른스트, 브르동, 탕기,
마르셀 듀샹 등 그들의 흔들리지 않은 후원자였습니다. 이곳 페기 구겐하임 미술관은 베네치아에서 초현대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데요. 문란한 사생활, 도피, 그리고 예술가들과 함께 열정적인 삶을 누렸던 페기 구겐하임의 채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